그건 왜 갖고 왔니? 아,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안 하니까 PT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. 우선 네. 앞에 쭉 보면 다이빙 한 거 되게 재밌었어. 거기에서 11m 절벽에서 다이빙을 했어요. 와, 그때 진짜 무서웠는데 그때 외친 말이 사람 살려! 가 아니라요. 고프로! 였습니다. 근데 이거를 맛을 살릴 수 있는데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안녕하세요. 배달했어. 사람 살려! 이게 아니라 고프로 고프로! 이렇게 딱 살렸으면 선생님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저. 근데 그게 어쨌든 뭔가 너무 진지한 느낌에서 제가 다이빙을 갔었거든요. 네, 그때 제가 떨을 뻔했는데 그때 저는 사람 살려라고 외치지 않고 고프로라고 이런 게 재미가 없는 거야. 이거를 네가 잘하는 게 연기력이잖아. 표현력이 좋은 거잖아. 그럼 정말 이거를 그냥 살렸으면 좋겠고. 네. 그리고 사진 촬영을 요즘 휴대폰으로 많이 하셔. 인트로 이제 들어온 건 괜찮았어요. 근데 식당 메뉴는 굳이 이거는 약간 사족 같은 느낌이에요. 굳이 식당도 전문성이 중요하잖아요. 난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. 그냥 재미없는 느낌. 우리 맛집 가도요. 음식점 맛집 가도 메뉴 여러 개인 것보다 한두 개인 그 전문점이 더 맛있잖아요. 그 전문성. 카메라의 전문성은 담았으면서 이렇게 핸디한 디자인까지. 너무나도 간편하죠. 그리고 선생님 같으면 핸들링을 손에다가 딱 했다면 봐봐. 이거 했다면 나는 핸디한 사이즈는 아예 얘기하고 처음부터 안 할 것 같아. 그냥 딱 고객님 보통 그럼 고프로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안 쓰셨던 분들은 아 그럼 휴대폰 사이즈 많은 건가? 대체 사이즈 얼마나 많은 거야? 라고 생각하시죠. 짜자자 손에 삼고 짜자자 이 정도예요.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어디서나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거죠. 사실은 휴대용은 무조건 사이즈가 작고 가벼워야 됩니다. 내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정말 보석가도 같은 존재 고프로라는 거죠. 그래서 등장을 할 때 신비롭게 등장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빙 물놀이 괜찮고 왔어. 오빠 이야기, 말소리 이야기 여기 길어. 나는 오빠가 인어공주라고 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권태기인가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연애 초창기여서 남자친구가 정아야 인어공주 같아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런데 요즘엔 권태기인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. 오빠! 오빠!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. 그런데 고프로는 대답을 해줍니다. 저희 오빠가 저랑 처음 살 때 정아 인어공주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렇게 늘 제가 뭔가 오빠! 우리 정아 이렇게 대답 빨리 했던 것처럼 고프로거든요. 부르면 바로 대답 요즘 권태기인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. 요즘은 대답 안 해줘요.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. 우리 연애 초기 때 오빠가 오빠라고 정아야 우리 영웅들라고 바로 대답했던 것처럼 고프로도 음성인식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? 그 애프터에 대한 뭐 권태기 이런 말소리를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선생님은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다렸어. 정아야 단팥빵에 지금 팥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고프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만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은 컴팩트한 사이즈 음성인식까지 알겠어 어떻게 쓰는 거야. 휴대폰 좀 찍으면 되는 거야? 열어야 되는 거야? 뭐 해야 되는 거? 그렇다면 고프로 제가 직접 촬영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전원 버튼 지금 파워 버튼 딱 있고 뒤쪽에 보면 촬영하고 있는 모드가 이렇게 보시면 눈에 보이게 되고요. 그리고 나서 찍을 때는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해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.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임팩트 있는 모습이에요. 제가 이런 느낌을 딱 촬영하는 거죠?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.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? 그래서 어떻게 보면 PT라는 게 사람들을 막 뻔뻔질해서 끌고 가는 거잖아. 막 그러면 사람들 고프로 그래 손에 들어오는 핸디캠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? 어떻게 쓰는 거야? 난 몰라서 모르겠네 라고 할 수 있겠지. 그래서 마지막에 절정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늘었어. 정말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우선은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내줘야지만 시간이 생겨. 그러면 그 시간이 생기면 마지막에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찍은 모습까지 확인시켜주면 제일 멋지게 끝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제는 내 중요한 순간, 내 아름다운 순간, 내 어떻게 순간 포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. 내 인생의 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고객님 남기셔야죠.